산이 구름 이불을 덮었습니다. 며칠째 한파가 이어지는 이곳 경기도 가평의 청평호. 자욱한 안개구름 너머 희미하게 보이는 산 중턱. 펄펄 내리는 눈을 뚫고 들어가자 새하얀 집 한 채가 보입니다. 이 주위에선 유일한 민가죠. 멋지긴 한데 이 눈 치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겠어요. 안 그래도 나 홀로 제설 작업 중인 분이 계십니다. 최신 장비까지 갖췄는데요. 이게 외계하고는 그게 없어요. 종잡을 수 없는 날씨에 적응한 지 오래됐다는 이분. 오늘의 주인공 금중 씨입니다. 아니, 여름에는 풀이 많아서 날리고 겨울에는 눈과의 전쟁이고. 도시보다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는 산골의 겨울. 치워도 치워도 눈은 그칠 줄 모릅니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아이고, 좋아. 지게까지 걸쳐 메고 나서는 길, 요 녀석이 꼭 동행한다죠. 7살 마루입니다. 눈 먹으면서 가네, 그죠? 그래서 눈 온 날 산책을 좋아한대요. 집 바로 뒤에 야트막한 산으로 갑니다. 걸어서 10분이면 목적지 도착. 마루야, 기다려. 여기야. 겨울 땔감 준비하러 나온 건데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마루 목줄부터 메어둡니다. 허벅지에 매셨네요? 아니 근데 여기 사람이 없어 보이는데. 신났다고 또 나가갖고 멧돼지랑 싸울까봐. 얘가 겁 없이 막 달려들어갖고 그래도 풀어놓지를 못해요 지금. 저는 멧돼지랑 싸워도 이길 자신이 있다고요. 근데 이렇게 저 허벅지에 묶었다가 마루가 뛰기라도 하면은 금중 씨가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드시죠? 예. 보세요. 움직이기는커녕 미동도 없이 의젓하게 보초 서고 있습니다. 그러네. 우리 마루야? 우리 아들? 마루야, 잘생긴 마루. 제 우리 마루가요. 어머. 마루가 원래 저기 잘생겨갖고 저 인간 세상에서는 나훈아 같이 멋지다 그래갖고 나마루야. 성이 엄청 매너도 좋고. 마루야, 이리 와. 이리 와 마루. 제가 한 매너 하긴 하죠. 그뿐인가요? 살갑기까지 합니다. 고마워. 잘했어. 아유, 이제 그만. 알았어. 어떻게 하라고. 뽀뽀 세례를 받았더니 엄마가 기운이 난다. 마루. 마루야. 힘이 난다. 힘이 나. 응? 마루. 마루 응원 덕에 작업에도 한결 속도가 붙습니다. 재밌지 않아요? 난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좋아. 힘이 드는 게 아니라 정말 옛날 이거 자연 그대로 사는 거잖아요. 나무 해다가 떼서 밥 해먹고. 여기는 금중 씨의 사유지입니다. 겨울이라 시들고 쓰러진 나무들 위주로 가져다가 땔감으로 사용하죠. 엄마 이제 다 됐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파이어. 실어보자. 우선 잔가지들을 밑에 깔고 그 위에 굵은 나무를 올립니다. 이래야 안정적으로 지고 갈 수 있대요. 그 와중에도 오매불망 제자리를 지키는 마루. 예전에 황장군 아니었어요? 황장군? 은행나무 친대요? 예.
사람으로 말하자면 얘는 내가 봤을 때 양반이야, 양반. 보고 또 보아도 기특한 마루. 첫 만남은 어땠을까요? 모란시장을 갔는데 막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그 조그만 케이지에 많이 잡아 넣어놓잖아요, 개들을. 그래서 거기에서 마루가 막 기어 올라오더라고. 애들을 막 밟으면서 자기 구해달라는 식으로. 그냥 달라고, 사정은 좀 많이 드릴 테니까 달라고 그래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걔는 꼭 내가 데리고 오고 싶더라고, 이상하게. 손바닥만한 녀석을 그냥 뒀다가는 생사조차 어떻게 될지 몰라 서둘러 데리고 왔답니다. 마루에게는 금중씨가 생명의 은인이군요. 둘 사이가 이렇게까지 이 각별한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아우, 무거울 텐데. 그니까요. 하루야. 뗄감 데이트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자. 가자. 무거운 지게 지고 천천히 내려오는 금중씨 보폭에 맞춰 이번에도 마루는 앞서지도 뒤서지도 않고 딱 옆에서 걷습니다. 애가 어쩜 저럴까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야, 이렇게 보니까 진짜 눈이 많이 왔네요. 이때가 12월 말이었는데요. 눈도 많이 내린 데다 한파까지 덮쳐서 길이 얼어버린 탓에 말 그대로 고립이 됐대요. 아이고야. 어머. 아니, 그냥 이렇게 내팽겨주신 거예요? 오, 터프하신데요. 먼저 할 일이 있거든요. 집에 가자, 이제 밥 먹자. 마루 먼저 집안에 들여보냅니다. 외출을 했다 돌아왔으니 마른 세수도 시켜주죠. 마루 단독 집이 아니네요. 옆에 개가 또 있어요. 마루 포함 모두 6마리 반려견이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습니다. 금중 씨에게는 다 자식이나 다름없죠. 소개 좀 받아볼까요? 아니야. 복실복실 털이 매력적인 소형 차우차우. 느긋한 성격의 첫째 딸입니다. 풀네임은 못난이, 줄여서 난이라고 불러주세요. 난이는 우리가 여기 오면서 개를 한 마리 키우려고, 얘는 처음에 우리 집에 혼자 있었던 애. 한 방을 같이 쓰는 요 두 녀석은 친자매. 6살 동갑내기 두나, 세나. 아, 또 닮았네. 그리고 이제 우리 두나 세나는 얘네 엄마가 임신을 해가지고 그냥 밖에 다니면서 임신했는데 새끼를 낳는데 그 다음에 바로 애들 새끼 놔두고 또 임신을 한 거야. 그 거기서 못 키운다고 좀 키워달라 그래가지고 얘네는 또 두 마리 내가 떠 맡은 애들이고. 똑순아, 똑순이. 다 저 이 산에서 다니는 애들 밥 주다 보니까 다 들어온 거래. 마지막 한 녀석. 똘똘이 일어 봐. 고똘똘이. 안 돼, 들어가. 나오면 안 돼. 여기, 여기. 이름처럼 똘똘한 5살 똘똘이. 우리 똘똘이는 여기 유기견. 이 산에서 다니는 애기 때 한 마리 다녀가지고 밥 주다 보니까 들어왔고. 견사가 널찍하니 좋긴 한데 주변에 민가가 없다면서 왜 이렇게 안에 넣어놓고 키우실까요? 풀어놨었어요, 그래도. 근데 여기 올무에 한번 걸렸었어요, 얘가. 그래갖고 놀래갖고 또 풀어놓는 것도 좀 그렇고 다칠까 봐. 이 견사도 개들 안전 때문에 작년에 금중 씨가 직접 지었답니다. 돌볼 식구가 많다 보니 금중 씨 또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가자, 가자. 산책 가자. 어? 마루도 산책을 또 나가요? 6마리 개들을 번갈아 산책시키는데 그때마다 마루는 꼭 동행한대요.
성격이 점잖아서 다른 개들하고도 잘 어울리기 때문이죠. 근데 저 같이 나온 똘똘이도 산책 매너가 좋은데요? 그렇죠. 마루랑 다니면서 배운 거래요. 무엇 하나 흠잡을 것 없는 마루가 금중 씨는 참 고맙다네요. 전생에 아들이었지 않았을까. 어떤 스님이 그래요. 이게 환생을 하려면 한 번은 걸러야 되는데 그게 개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 마루는. 그야말로 영혼의 단짝이네요. 아들 같은 두 녀석과 슬렁슬렁 걸어 도착한 곳. 여기 여름에 여기서 고기도 구워 먹고 낚시하는. 아는 사람만 안다는 그들만의 보물 같은 장소. 야, 집 근처에 이런 곳이 있다고요? 외국의 그 어떤 명소도 예 부럽지 않을 것 같아요. 어우 좋다. 어우 아름답네. 겨울에 특히 더 좋아하는 장소랍니다. 여기 산책 코스예요. 애들도 한쪽으로만 가면 질리잖아. 좀 바꿔줘야지. 나도 맨날 가던 길 가면 재미없고 나도 운동을 같이 하는 거니까. 나는 운동, 얘네들은 산책. 뷰가 좋아서 그런가? 어이 눈이 달다 달아. 냠냠냠냠냠. 시원하게 저 눈 목욕도 해볼까? 어우, 어우 시원해. 어우. 더워? 똘똘아, 더워? 한 번 더 해. 목욕하는 거야? 눈 목욕? 어머, 얼마나 너무 행복해하는 거야, 애들이 얼굴을 보면. 저는 애들이랑 교감을 하거든요. 얘가 지금 굉장히 행복해하는 거라니까. 좋아가지고. 그지, 똘똘아? 응? 똘똘 뽀뽀. 어이구, 좋아, 맞아? 응, 잘했어. 맞지? 행복하지? 똘똘이도. 엄마랑 있으면 언제나 행복해요. 외롭고 적막했던 산골 사리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준 녀석들. 보물 같은 인연 덕에 하루하루 설렙니다. 우리 집 애들이 나를 만나서 여기서 살면서 행복하다고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 행복하지 않아도 내가 그거를 채워주고 싶은 거죠, 애들한테. 애들이 설마 그렇지 않더라도 난 노력할 거고 죽을 때까지 또 키워줄 거예요. 그래야 하는 이유는 내가 더 행복하니까. 애들로 인해서 제가 더 행복하거든요. 한 마리 한 마리 볼 때마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애들이. 아, 미쳤나 봐. 지금 행복하다는 증거겠죠? 그들이 사는 겨울왕국에서는 매서운 한파가 두렵지 않습니다. 주고받는 사랑만 모아도 마음 시릴 일 없을 테니까요. 금중 씨의 겨울은 포근합니다.